이제 데모 작업은 대충 끝이 났고, 근데 완전히 데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또 라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합주를 통해서 편곡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가사적인 부분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다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? 또 가사를 보내주셨잖아요. 가사의 어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? 그때 말한 거를 다 담고자 했습니다. 과거, 현재, 미래. 합주해야 되는데 너무 벅차오르고 잠깐. 이미 지금 합주할 상태가 아닌데? 오늘 한번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곡의 진짜 좀 전체적인 완성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은 뭐 좋지 않을까? 근데 아마 어차피 MR의 시작은 전부 그냥 MR이야. 아! 끌어오른다. 함께 불러. 서울. 서울. 그냥 이 느낌으로 가면 되겠는데. 일단 후렴에서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서울, 우리의 서울. 너와 나 함께 순간을 기억할 거야. 서울 우리의 서울. 언제나 우리 내일을 노래할 거야인데 순간을 기억할 거야가 살짝 좀 걸리나 싶은데 오늘을 기억할 거야로 하면 어떠지? 좋아요.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노래하고 좋아요. 딱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. 오케이. 대충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은데? 그 끊어치는 것만 서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. 밝다. 밝아. 우리의 미래가. 우리의 미래가 갑자기 왜 밝아? 오케이, 다시 한번 고. 진짜 웅장해진다. 아우 힘들어. 쿠리엄을 워로 가? 좋아. 아니 그 떼창을 워로 밟고 너가 위에 그냥 가사를 치면 어때? 그러면은 그 마지막 쿠리엄 전에 죽일 때를 워로 하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차피 두 번 반복되다가 그치, 워가 나오는 것보다 워 한번 갔다가 다시 가사 나오는 게 더 이게 있으니까. 그러면은 워를 하고 그 워를 백에 깔고 그 뒤에 이제 떼창을 받고 너는 위에 가사를 한 번 더 치는 거야. 아, 워 위에 나는 어쨌든 가사? 그러면 후렴 그냥 세 번 그냥 나는 따다닥 부르면 되는 거네? 쉴 때는 쉴 땐 그냥 워 하고. 아, 그럼 마지막에는? 마지막에 빌드업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좋습니다. 아, 좋은데요? 이거 눈물 좀 나겠는데요? 경기장에서 부르면? 이거 빨리 대화를 더 많이 따야지. 안 쉬고 가면 오늘 합주실 나갈 때 전완근 터져 있을 수도 있어. 오른팔 터져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한 바퀴 더 돌려봐.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전체 송폼은 짜지긴 했으니까 그 디테일들은 뭐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좀 더 수정을 한다 치고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 퍼포먼스적인 부분 어떤 요소를 좀 넣으면 좋을지. 일단 떼창 부분은 탐굴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러고 나는 쉬니까 너도 다 같이 박수 유도를 하는 것이. 아, 박수 유도? 박자는? 뭐? 우와! 박수 유도를 할 거야, 이거를 할 거야. 야, 태기를 해야 돼. 응원법도 그냥 응원법을 짜버릴까?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만약에 떼창을 서울 이 아마도 갈 거면은 킥을 좀 줄일까? 아까는 정박 킥을 다 밟았는데. 아니야. 그러면 약간 다 치고 싶지 않아? 아, 그 서울이. 아니면 처음에는 진짜 서울 우리의 서울 쿵쿵을 맞춰야 되지. 아, 맞네. 아까 내가 왜 다 쳤지? 아, 맞네. 쿵쿵 쿵쿵 빠 쿵쿵 빠 쿵쿵 빠.
마지막에 터질 때는 워워 할 때는 뛰라고 해야겠다. 와 뛰야 이거? 뛰야. 형 마이크 하나 해 그럼. 뛰야 뛰야 이거. 평생 남겠다. 오준씨야 뛰어 없냐? 뛰어 해. 저도 그럼 마이크 하나 부탁드려요. 마이크 세 개로. 네. 마이크 두 개로. 아 세 개? 아 저는 안 돼요. 아 워워 해 워워 가능. 아 숨소리만 들어갈 거야. 아니면은 그 처음 전주할 때 뭔가 감동적인 멘트 하나 딱 쳐주고 가면 나가서요? 어 그런 것처럼 기를 높여줄 만한 약간 멋있는 멘트 같은 거. 그거 우리 지금 뭐해서 오늘은 막 뭐 합시다. 서울 하고 딱 들어가면은 그거를 오프닝 멘트를 만약에 형이 치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상징적인 느낌이 날 것 같기도. 좋죠.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연설 짜는 거 아씨 큰일났네 이것도. 여기가 지금 경기장이라 생각해. 말도 안 들려 그러면. 여기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해. 뭐라고? 여기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해. Let's go. 완결을 내자. 근데 마지막에 딱 그 뜨는 이게 빠바바바밤으로 한심 그거처럼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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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완벽한 것 같습니다. 완벽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정제를 해서 본국 때 정제를 하면은 완벽해질 것 같고 네. 완벽함을 향한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다. 이게 또 작업하는 거랑 합주하는 거랑 또 느낌이 항상 굉장히 다른데 작업을 하면서 뭔가 우려가 됐던 지점들 합주하면서 좀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이 된 것 같네요. 그러면 뭐 얼추 다 정리가 됐으니 이제 녹음 기간까지 제가 뭐 디테일들 작업 좀 하고 그놈이 것도 보고 녹음 날 때 한번 제대로 완성을 시켜봅시다. 좋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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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mmer. 울컥하더라고요.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있구나.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